옛날 때 얼마나 아프게 해서 골반 벌어지면서 그 거식이 찢어지는데 꽃잎 찢어지는데 그거 얼마나 아플 텐데. 어우 난 싫어. 그래도 아우 나는 똥 싸다가도 굵은 똥 싸가지고 똥구멍 살짝만 찢어져도 고통이 진짜 어마어마한데 어우 내 꽃잎 찢어지는 건 난 상상도 할 수 없어. 예. 예, 다음 생은 네.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저는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저는 남자요. 무조건. 지금 남자로 살고 계시지 않나요? 여자는 너무 불편해요. 왜 불편하지? 일단 한 달에 한 번씩 마법 하죠? 브래지어 차야 예. 되죠? 한 달에 한 번씩 그 마법 할 때 밑에서 그 표현하는 게 뜨거운 굴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표현력 때문에 내 몸 안에서 뜨거운 굴이 나오는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겪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힘도 약하고요. 피지컬도 약하고요. 동체 시력도 이런 이제 남자에 비해 좀 딸리기 때문에 게임 같은 것도 잘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유지 비용, 그러니까 품위 유지 비용도 남자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못생기게 태어나면 결혼도 못할 것 같아 갖고 전 진짜 싫어요. 그럼 만약에 진짜 이쁜 여자를 태어난다면? 아니요, 그래도 싫어요. 그래도 싫다고요? 그래도 남자가 좋아요 저는. 예. 만약 진짜 이쁜 여자를 태면 인천아을님 같은 분 그냥 꼬셔가지고 돈 그냥 다 뽈라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님이 그런 여자에 대한 그런 거지 같은 편견, 모든 여자들이 님을 외면한 것에 대한 어떤 님의 피해의식, 이것이 발동이 돼가지고 여자는 남자들 돈을 빨아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결정적으로 얘기하자면 님은 그럴 숙주도 못 돼요. 말씀을 드릴게요. 모기가 피를 빤다 그러잖아요. 님은 피가 없어요. 님은 혈액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기들은 님을 그냥 쳐다도 안 보죠. 예. 그러니까 님, 여자들 입장에서 님은 어떤 상태냐면은 그냥 길가에 지나가고 있는 그 보도블럭 같은 그런 느낌? 님은 그냥 아스팔트, 보도블럭 혹은 은행나무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병신 새끼란 거죠. 그러니까 전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님 공기에 가깝죠. 의식을 근데... 할 수가 없는, 여자들의 레이더망에 님은 없는 거죠. 없는 새끼. 네. 어떻게 보면 투명인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떤 면으로는 부러워요. 나을님 제 말 좀 들어. 님이 뭔 짓거리를 해도 여자들이 님한테 눈길을 안 주거든요. 그럼 제가 그냥 버버리 코트 입고 깨벗어도 아무도 신경 안 쓸까요? 그러면 이제 님은 철장 가는 거죠. 재수 옴붙었다 생각하고 더러운 거 봤기 때문에 여성분들에게 피해만 주는 존재가 되는 거죠. 아 예. 그러면 그 제가 아까 뭐 돈을 뽈라먹는다는 말은 좀 잘못 말한 것 같고요. 예예예. 예, 예. 여성을 그렇게 매도하지 말아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사과드릴게요. 예예. 예. 그건 좀 잘못 말한 것 같고요. 예. 여자로 태우면 좀 편한 부분이 일도 없어요. 일도 없어. 내가 여지껏 여자를 느끼면서 여자친구도 네. 생기고 여자의 삶은 정말 힘들 것 같아. 남자에 비해서.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사회적 뭐 페미니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태어난 그 신체적인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자에 비해 좀 불편해. 예. 남자들은 어디 가서든지 그냥 오줌 쌀 때 그냥 자크 한번 쓱 내리고 빤스 쓱 내리고 그냥 촥 갈기면 되거든요. 근데 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들어가가지고 저기 뭐야 뭐 팬티 라이너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엄청 불편해. 귀찮아. 예. 어? 그리고 화장도 해야 되고 또 그걸 화장품 가격이 좀 비싸요? 그 유지 비용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페미니즘을 하면서 그 탈코르셋 운동을 하는 여자들은 나는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해. 왜냐면 귀찮거든. 귀찮거든. 네. 그래도 여자가 편할 것 같은데요. 저는. 왜죠? 다음 생에 여자로 한번 태어나고 싶지 않나요? 저는 힘센 남자가 좋아요. 저는 힘이 세고 동체 시력도 더 좋고 뭔가 운전하는 그런 능력 그리고 재무 설계하는 약간 이런 뭐 그런 사회적인 모든 능력을 봤을 때 전 남자가 조금 더 우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전 남자로 살고 싶어요.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전 여자로 태어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어요. 예. 아, 뭐 할 말이 없네요. 예. 그렇죠. 예. 코코카카. 근데 굳이 힘 안 드는 직업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요? 사무적인 일도 여자들이 많이 하던데. 사무적인 일은 남자도 할 수 있는 분야고 네. 나는 남자가 못해낼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사회생활 할 때 근데 뭐 그렇게 힘 많이 드는 일을 하지 않지 않나요? 귀찮죠. 귀찮고 애기 낳으면 애기 네. 또 젖줘야 되고 육아에 그
고통도 있을 거고 남자도 밖에 애 낳을 때 얼마나 아프게 해서 골반 벌어지면서 그 거식이 찢어지는데 꽃잎 찢어지는데 그거 얼마나 아플 텐데. 어우 난 싫어. 그래도 아우 나는 똥 싸다가도 굵은 똥 싸가지고 똥구멍 살짝만 찢어져도 고통이 진짜 어마어마한데 어우 내 꽃잎 찢어지는 건 난 상상도 할 수 없어. 근데 아이를 낳는 순간 그거잖아요. 순고한 어떤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여성들이 나는 진짜 존경스러워요. 네. 예. 근데 내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은 생각 1도 없다고요. 꼬꼬까까. 그리고 내가 여자들한테도 이 얘기만 해봤는데 다음 생에는 다 여자들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대. 남자로 그래요? 살면은 편할 것 같으니까. 그 나을님은 남자로 태어나서 지금 뭐 수혜 받은 게 있으신가요? 수혜라기보다는 일단은 신체적인 조건 그리고 지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 더 타고났다고 봐요.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내 면상으로 여자로 태어났다? 상상도 하고 싶지 않고요. 예, 남자들이 날 봐주겠어요? 만약에 그럼 뭐 공간지각능력 이런 것도 남자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공간지각능력이란 운전도 남자들이 더 잘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예, 게임도 게임 그렇고. 같은 것도 다 예, 모든 분야에서 더 월등한 능력을 보이고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또 그래왔잖아요. 노벨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세계적인 위인들한테 주는 상 그리고 그 위인 자체도 남자가 훨씬 더 많아요. 예. 그러나 맞아요. 남자 우월의식 같은 건 없고 여성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어떤 존중을 당연히 한다라는 거예요. 예. 역사적으로도 그래왔으니까 예. 뭔가 열등하다라는 게 아니라 네. 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런 모든 능력들이 남자가 좀 더 월등하다. 근데 그런 능력 말고도 그냥 간호사 그 직업에서도 여자 비중이 더 많잖아요. 제가 남자 간호사는 이렇게 겪어본 적이 없는데 맥박 찾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 여성의 분야, 여성의 능력이 발휘되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고 네. 싶기 위해서 내가 태어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네. 예, 잘 먹고 잘 사는 직업을 갖고 싶은 거지 그거 성적으로 내가 뭐 여자라고 해서 좀 더 거기서 더 낫고 이런 건 없다고 봐요. 저는 솔직히 그냥 다음 생에 태어나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인 것이지, 그죠? 예. 예. 하, 제 얘기 들으니까 어떠세요? 님도 여자로 태어나고 싶은 생각 사라지죠? 네. 예. 전 다음 생에 예. 그냥 똑같이 남자로 태어나. 예, 아주 마초 예. 마초끼 다분한 남자로 태어나시기 예. 바래요. 저는 예. 기왕이면은 좀 예. 이렇게 좀 서양 남자 그리고 골격 좋은 약간 좀 로버트 드니로 같은. 로버트 드니로? 아니 그런 거 말. 로버트 드니로 무슨 로버트 드니로요. 골격 좋고 주드로. 아 주드로 말고 저 약간 그쪽 북방 계열 쪽 말고 그 뭐라 그래 어디 어디 계열? 사무엘 잭슨 어떠세요? 아니 어디 계열이라 그러죠? 어디 계열? 슬라브. 아... 슬라브 쪽 계열로 태어나고 싶어. 근데 그 슬라브 쪽은 좀 키도 한 189나 187 이 정도 되고 수염도 아주 모량 가득하게 나오면서 거기다 반곱슬로 나가지고 수염 턱에서 그냥 주둥이까지 이어지는 그 수염이 너무나도 간지나는 느낌. 그 장두상에다가 그리고 장두에다가 네. 그리고 뭐. 저기 뭐지 눈 쪽에 안화상용기도 존나 튀어나오고 티라인 완전 오똑하고 그런 느낌으로 그냥 태어나고 싶어. 그럼 서양 여자 어떠세요? 서양 여자? 서양 여자 켄달 제너나 카일리 제너 같은 진짜 완전 전 세계적으로 그 엄청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여자는 어떠세요? 서양 여자들 중에서도 난 바바라 팔빈 같은 여자랑 결혼하고 싶지. 예. 동양의 아니, 미도 가지고 있으면서 바바라 팔빈을 태어나신다면 태어나시. 아, 그건 싫어요. 왜냐면 네이마르한테 두드러 맞고 싶지 않거든요. 네이마르한테 두드러 맞았나요? 예. 뚜디 맞았어요. 뚜디 맞고 차이고 그냥 예, 먹버당했죠. 네이마르한테. 예. 그럼 호날두 이런 거 어떠세요? 호날두로 태어나는 것도 아주 야물딱지죠. 어찌됐건 나는 서구권에서 태어나고 싶어요. 예, 동아시아권에서 태어나고 싶은 생각 1도 없고요. 님도 예. 다음 생에는 서양인으로 태어나고 싶나요? 동양인으로 태어나고 싶나요? 동양인으로 한번 태어났으니까 서양인 한번 태어나고 싶은데. 아니요, 님은 나중에 다음 생에 님은 수천성에서 태어난 지게꾼이 되시길 바랄게요. 중국의 유명한 지게꾼으로. 저는 슬라브족으로 태어나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이 나라 저 나라 여행도 하고 지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태어날게요. 꺼져.
여자들 입장에서 님 어떤 상태냐면은 그냥 길가에 지나가고 있는 그 보도블럭 같은 그런 느낌? 님 그냥 아스팔트, 보도블럭 혹은 은행나무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병신 새끼란 거죠. 그러니까 전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님 공기에 가깝죠. 의식을 근데... 할 수가 없는 여자들의 레이더망에 님...